안녕하세요, 코비가이트 PD입니다. 어느덧 장마 끝나고 이렇게 햇살이 쨍쨍한 날이 돌아왔는데요. 와, 정말 햇빛 보니까 너무 좋아요. 덥지만 너무 좋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충남의 홍성을 한번 와봤는데요. 홍성에는 과연 어떤 여행지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고! 첫날 도착했을 때는 장마의 끝자락이라 날씨가 정말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서해를 볼 수 있는 전망대라든지 이 바다가 잘 보이지 않아서 정말 아쉬웠습니다. 이렇듯 홍성 여행은 날씨가 정말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도 이 홍성은 비 오는 날의 매력은 조금 있었습니다. 1박 2일 일정이어서 두 번째 날에는 그나마 날씨가 좋아졌는데요. 이 날씨가 좋아진 뒤에 온 홍성은 정말로 매력적이었습니다. 확실히 이 서해는 일몰을 보는 매력이 있는데요. 갯벌까지 더해져서 저는 더 매력적인 장소로 느꼈던 것 같아요. 또한 홍성은 노을을 볼 수 있는 다양한 포인트가 있어서 더 좋은 곳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남당항에 가면 이렇게 등대와 함께 떨어지는 일몰을 볼 수가 있어서 더 매력적인 일몰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일몰이 떨어질 때는 꼭 여기서는 반영샷을 한번 찍어서 인생샷을 남겨보세요. 홍성 여행할 때는 꼭 날씨 체크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찾은 곳은 홍성의 죽도라는 섬인데요. 죽도는 섬 주위에 대나무가 많이 자생하고 있어서 죽도라고 불리더라고요. 홍성 육지에서 배를 타고 5분 정도만 나가면 갈 수 있는 섬입니다. 이곳은 정말 대나무가 많았는데요. 온통 섬이 대나무길이었기 때문에 대나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죽도는 섬 안에 차가 한 대도 없기 때문에 걸으면서 섬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죽도에는 전망대가 세 곳이 있는데요. 죽도 둘레길을 걸으면서 이 세 곳 전망대를 모두 다 가볼 수 있습니다. 전망대마다 조금씩 다른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전망대는 1번 전망대인데요. 1번 전망대에서 보는 뷰가 가장 저는 마음에 들었고 또 가장 뻥 뚫린 뷰를 볼 수 있었습니다. 홍성? 홍성. 그리고 옆으로 좀만 가면 이곳에는 포토스팟이 있는데요. SNS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이 포토스팟은 대부분 밑에서 위로 찍는 사진들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위에서 아래로 저 뒤에 섬이 보일 수 있게 찍는 게 더 예쁘게 저는 나오더라고요. 2시간이면 이 세 곳 전망대를 다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대나무 숲으로 힐링하면서 모두 다 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홍성 시내로 들어오면 홍주 읍성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시내 한가운데에 읍성이 딱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이색적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홍주 읍성은 다른 읍성들보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이 주변이나 안이 잘 정비되어 있어서 뭔가 깨끗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읍성 안쪽에는 초록초록한 매력을 찾아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서 제 생각에는 점심을 먹거나 저녁을 먹고 나서 이 읍성 주변을 산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곳은 밤에 야경도 매력적이니까 야경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성에 매력적인 정원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는데요. 이곳은 정원의 규모를 넘어서 지금은 수목원으로 불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방문했을 때는 여름꽃이 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규모도 적당하고 안에 볼거리도 저는 적당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수목원들보다 큰 특징은 없었던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지금 시기보다는 아무래도 단풍이 더 물들어가는 늦가을에 오면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가을에 오시는 것을 저는 추천하겠습니다. 홍성은 저도 이번에 처음 와본 여행지였는데요. 섬도 가볼 수 있고 바다의 일몰도 볼 수 있고 이 녹음의 매력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매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씩 아쉬움이 드는 여행지더라고요. 그래도 다양한 여행의 매력을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홍성을 적극 추천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